할렐루야.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을 영어로 Good Friday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당하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좋은 것,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날이기에 Good Friday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참 복된 소식이 됨을 다시금 기억하는 이 저녁 시간,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네 손 못 자국 만져라 네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네 손 못 자국 만져라 네 손 못 자국 만져라 네 손 못 자국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린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심을 먹어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 말씀 듣기 전에 같이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더니 찬양 3절의 가사처럼 순간순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굴곡진 그러한 삶, 어려움들, 또 힘듦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로 고난주와 특별기도에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그 주님의 은혜 다시금 되새기는 자리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 뜻 안에 그렇게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소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 앞에 지금 엎드려지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복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흘러간 많은 시간들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성금요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 정말 굿 프라이데이임을 다시금 마음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에 그렇게 엎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가지고 계신 성경 그 위에 이 문단에 제일 이렇게 제목이 달려져 있는 그런 성경을 보면요,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같이 있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고난 주간에 많이 다루어지는 이 사건,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그렇게 끌려가셨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예루살렘 지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 예수님의 그 잡혀가신 그곳,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 잡혀가는 예수님의 뒤를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너무나 딱하고 안타까워서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인데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결말을 보려고 그렇게 따라간 겁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 한 명이 더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한 하녀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요, 어두운 밤 모닥불에 베드로의 얼굴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녀가 베드로를 노려봅니다. 어두운데 모닥불이 있으니까 얼굴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70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뒤에 또 다른 사람이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나 그 사람 전혀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 또 다른 사람이 아주 강력하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재차 부인하죠. 그런데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74절 전반부에 보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요, 저주하면서 그렇게 맹세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였습니다. 단순히 세 번 모른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한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가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그 여종의 말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같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에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럴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한 여종이 하는 이야기에 한사코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잡혀갈 때요, 품에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막아섰던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용기는 온데간데 없고 여종이 툭 던진 말에 사색을 하면서 그렇게 모른다고 반응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혹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했다가 자기도 봉변을 당할까 봐 겁이 난 모양입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삶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나에게 손해가 될까? 아무 말 하지 않은 적은 없는지. 부인하진 않았지만 굳이 나서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적은 없는지요. 직장 생활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또 비즈니스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갈등하고 그러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말한 베드로와 같은 선택을 하신 적은 없는지 한번 되물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요, 교회에서 받는 그 사례비가 11조를 떼면 조금 집세에 모자랐어요. 렌트비가 조금 모자랐어요. 그때 둘째가 100일 조금 지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푸드뱅크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신분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일도 할 수 없었는데 마음속에 목회 나 좋아서 하는 건데 가족들까지 그렇게 고생시켜서야 되겠나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에게 내가 캐시잡을 좀 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법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또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는 신분이기에 불법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고생하는 것, 가장인 제가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무책임하다라고 저 스스로를 납득시키면서 그렇게 아내에게 질문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요, 왜 두 가지 일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 하려고 하냐고, 그냥 돈만 벌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살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이야기한 건요,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다른 일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목사 아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제가 보기엔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어느 누구나 같은 마음 아닌가요? 왜 편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힘든 걸 선뜻 선택합니까? 푸드뱅크 그 컨테이너 건물이 학교 뒷마당에 있었어요. 아이를 등에 업고 그 길게 줄을 서면요, 학교에 있는 그 아이들이 쓰레기를 막 던져요. 거지라고, 꺼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아마 그걸 친정에서 알았으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서원했고 또 함께 목회자의 가정으로 살기로 했으면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고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말이 제 아내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그렇게 모른 척 그냥 가만히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있어야 할 자리에 그렇게 서 계신가요? 베드로는요, 두 번째로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동일한 질문을 받아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지만 이번에 베드로는 다르게 대답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함께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사람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하셨던 이적과 기적을 베드로가 보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여종의 증언을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다르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안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죠. 왜 따라다니겠습니까? 그와 함께 있기에 그를 알 수 있고요, 그를 알기에 그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가족이라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적.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이 아니라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 참아내기 힘든 경험을 하게 되면 마치 상처에 소독약을 붓는 것보다 더 쓰라린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따랐던 베드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 누구보다도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불렀던 그 베드로가 자신은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대답을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묻습니다. 과연 너는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서 있냐고. 장소적으로 베드로는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69절에 보면 바깥 뜰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는데요, 71절에는 앞문까지 들어왔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가슴 한 곳이 선을 하기만 했을까요? 요한복음은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마음이 추워지는 모양입니다. 살아보겠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면서 맹세했다고 7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자 닭이 웁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요,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눈앞에 계셨어요.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시야에서 사라지자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이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곳 대제사장 그 집 뜰에 계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곳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을 혹시 볼 수 있진 않았을까요? 그 뜰이 얼마나 넓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베드로가 결말을 보기 위해서 안뜰로 따라 들어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는 걸 보았다면, 어쩌면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부인하는 베드로와 우연히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또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며 어떤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을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요, 밖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기의 잘못이 하나하나 생각나서였겠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대답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자기도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그렇게 감격했던 제자로서의 시간들, 그것을 자기는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실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 그게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연수와 상관없이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닭 우는 소리가 잠자고 있던 베드로의 영혼을 깨웠는지 모릅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자기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때서야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했던 이 행동들,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지 않고 물리적으로는 주님과 가까운 곳에 그렇게 있는 것 같지만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단순히 이런 예배당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365일 24시간 계속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충전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직장일 수 있고요, 가정일 수 있고요, 또 일터일 수 있고요. 그곳에서 과연 나는 이 베드로가 한 베드로가 들은 그 세 개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제자인지,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금요일, 어쩌면 무거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이 십자가에 이렇게 검은 천을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 되면 그걸 하얀 천으로 이렇게 바꿔 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어느 때를 지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마치 여러분들 셀폰에 가지고 있는 혹은 차에 달려있는 GPS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알아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모른다면 정확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서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이 잘못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서 있어야 할 곳, 그곳에 너희가 바로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까워지지만
오히려 부인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렇게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 모두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아까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이야기 아시죠? 예. 요한복음에 있는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 그곳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 저녁이 그렇게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뜸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이 넓은 뜸에 안아주시니
서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딘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모른다고, 내가 주님의 제자 아니라고, 난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그렇게 부인하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이 온전히 비끄러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서 있어야 하는 자리, 그 주님 곁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아멘 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주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도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 자리에 바로 서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서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온전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넣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씩이나 주님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때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선택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두려워서 정말 실수합니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 엉뚱한 것을 그렇게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한가지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우리 홀로 서 있는 곳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부르신 그곳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달라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는데 한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하나님 인정하며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한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거정하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엄청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른다고 주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지금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것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나아갑니다. 오 주님 그렇게 엎드립니다.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아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지만 또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주님 모른다고 그렇게 세상과 결탁하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시키면서 주님께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곳, 주님께서 서 있어라고 말씀하신 그곳 말고 엉뚱한 곳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셔야 할 그 십자가 그 위에 계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가고 회피하고 숨어버리는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시금 결단합니다. 우리로 알고 서 있어야 할 그곳에 서 있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칠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그곳에서 묵묵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는
오전 6시에 있습니다. 내일 저녁엔 집회가 없고요. 내일 오전 6시에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6시에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같이 시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